스윙 중 왼손의 역할과 연습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골프클럽 H 남민우 프로입니다. 스윙에서 왼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왼팔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백스윙을 했을 때 클럽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되면 백스윙 탑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오른팔로 왼손 팔뚝을 잡아준 채로 백스윙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왼손이 과하게 돌아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연습 방법입니다. 잡아준 상태로 몸의 회전으로 그대로 올라가고 마찬가지 몸의 회전으로 다운스윙이 되고 이렇게 왼손이 너무 과하게 돌아가거나 빨리 들어 올리지 않게끔 잡아주고 몸의 회전으로 올라가고 전환되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다 보면 왼손의 충분한 역할을 이해하실 수 있고 좀 타이밍과 스윙 궤도를 좀 더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